현재 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립니다. 너무도 갑자기,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신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펼친 웅대한 국가 부흥의 설계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 발전을 선도하는 기념비적 건축물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는 속에 수도의 풍치수려한 보통강 기슭에 특색 있는 다락식 주택구가 일어섰습니다. 평양에 또 하나의 천지개벽을 펼치며 완공된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는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최상의 물질 문화적 복리를 안겨주는 것을 숙원 사업으로 내세우는 당 중앙의 인민대중 제1주의 이념과 주체 건축의 발전 전략이 응축된 새 시대의 자랑찬 창조물입니다. 인민의 웃음과 행복을 국력 평가의 기준으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건축 발전에서 새로운 도약대로 되는 호화 주택구를 마련하여 나라의 부강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 건설을 발기하시고 몸소 설계가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어 건설 전 과정을 직접 조직 지휘하셨습니다. 위대한 당 중앙의 손길 아래 수도 중심부의 유서 깊은 명당 자리에 조형화와 예술화, 실용성과 편리성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된 다락식 주택구가 일어섬으로써 살림집 건설의 새로운 본보기, 사회주의 새 문명을 향유하는 인민의 행복의 별천지가 마련됐습니다.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 준공식이 4월 13일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폭풍같은 만세 환호송이 4월의 봄 하늘을 진감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과 순간 봉부 정신을 지니시고 불면불의의 로고와 심려를 다 바치시며 우리 조국을 강대하고 문명한 인민의 제1강국으로 뛰어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김덕훈 동지가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 동지,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영환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이희용 동지와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성 중앙기관과 수도의 당리 정권기관 시공단위 일꾼들, 건설자들, 경무동에 입사하게 될 공로자들과 가족들, 평양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조각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부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은 동지가 군공사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노력혁신자, 공로자, 과학자, 교육자들을 비롯한 각 부문의 모범적인 근로자 여러분, 혁명적 당군의 믿어온 군의병들과 건설자들, 평양시민 여러분, 우리식 사회주의 문명을 자랑하며 인민이 리상고리로 일떠선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가 준공의 시작을 맞이하였습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조선노동당이 결심하고 조직전개한 중요한 사업의 또 하나의 훌륭한 결실을 보았습니다. 저는 먼저 경애하는 김종원 동지 유임에 따라 경루동의 호화 살림집들의 보금자리를 펴게 된 각 부문의 모범적인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을 당중앙위원회 이름으로 열렬히 축하합니다. 아울러 고결한 애국 충정과 불같은 헌신으로 주체 건축의 비약적인 발전상을 대표하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도세운 건설자들과 연간부문 일꾼들 근로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지금 우리 모두의 가슴이 이렇듯 격정으로 끌어번지고 있는 것은 위대한 수령의 재치와 숨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성스러운 도전 후에 우리 당중앙의 숭고한 인민간이 응축된 세상의 우뚝가는 사회주의 번화가가 솟아올랐다는 크나큰 감격 때문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위대한 수령님이 저택이 자리잡고 있던 이곳에 평범한 인민들이 살게 될 호화스러운 주택구가 일도서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 귀천의 고루간 역사를 가장 숭고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손길에 떠받들려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라는 거창한 대건설 전투가 벌어지는 그처럼 긴장한 속에서도 800세대 강한 다락식 주택구 건설이 전개되게 되었으며 수도의 번화가가 억만장자들이 것으로 되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회주의 전설 또 하나의 평양 전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로의 땀방울과 애국의 양심은 천만군보다 귀중하며 자기 근면한 노력으로 당과 국가를 받드는 인민들은 응당 최상의 문명을 제일 먼저 누려야 한다는 것이 당 중앙의 확고한 의지이며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입니다. 당 중앙은 이곳에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다락식의 특색 있는 주택구를 건설할 것을 결심하고 건설 부지 확정과 역량 편성, 설계와 시공, 자재 보장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직접 조직 지휘하였습니다. 한 달 남짓한 기간이만도 240여 매의 설계 도면들을 보아주시면서 호화주택으로서의 면모가 살아나게 하나하나 품들여 완성시켜 주시고 여러 차례나 건설장을 찾으시어 살림방들의 매 요소들과 휴식구,
걸음길과 교통수단, 나무 한 그루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간심하시면서 바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심열과 로고는 인민을 위한 창조물에 그 어떤 정신과 정성을 고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준 산 교과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오늘도 비 내리는 굳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가파로운 비탈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으시던 그 가슴 뜨거운 화폭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당중앙의 부름에 새로운 기적 창조로 화답하며 충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어온 전체 건설자들은 주체적인 건축 미학관이 구현된 본보기적인 주택구를 건설하는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의 위운의 기록을 자랑스럽게 새기었습니다. 위대한 수련님께서 저택에 몸소 심으신 수삼나무 앞에서 다진 충성의 결의를 결사의 투쟁으로 지키며 오늘을 향해 옥색에 달려온 인민군 장병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이야말로 모두가 영웅들이고 우리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들입니다. 가사보다 국사를 귀중히 여기는 애국자들을 남먼저 금방석에 앉히려는 당중앙의 열화 같은 진정을 영영한 투쟁으로서 받던 충직한 건설자들에 의하여 여기에 보통강반은 우리 당의 고결한 인민간이 빗겨있는 인민이 수도의 축도로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일관된 자랑스러운 수도건설 역사의 상징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동지들, 위대한 창조물이 탄생은 대중을 문명개화에로 인도하며 시대를 전진시키는 거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의 완공은 우리 인민 모두가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그날이 결코 먼 앞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자기 손으로 자기 요람을 아름답게 꾸려가는 전 인민적인 애국열과 창조적 희열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확립한 기준,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본보기로 하여 가까운 앞날에 수도와 지방 도시들이 면모를 일신시키며 전국적 판도에서 건설혁명이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이번 건설에서 빛나는 공원을 세운 건설자들은 당중앙의 건축 리상을 받들어 보통강 기슭의 희한한 전변과 같은 천지개벽을 연속적으로 다발적으로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김정은 시대 영광스러운 건설 대전의 선두에서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 보금자료를 펴는 경루동의 주인들은 오늘의 감격을 영원히 간직하고 언제나 그러했듯이 나라의 보배, 집단의 선구자로서의 감 높은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이 뜻깊고 행복한 자리를 빌어 그 이름도 아름다운 경루동이 깨끗한 양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조국을 받드는 참된 애국자들이 동의로 길이 찬양받기를 믿어 맞이하면서 새 집에 입사하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 테이프를 끊으시었습니다. 순간 우렁찬 만세 환호성 울려 퍼지는 준공 직장에 축포가 터져오르고 수많은 고무 풍선들이 날아올라 노동당 시대의 새 정설이 꽃피난 보통강반의 상공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인민을 마음속에 안으시고 인민을 위해 혼심을 다 바치시며 문명 부강한 한국의 새 세상 새 시대를 확신성 있게 펼쳐가시는 총비서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일심 전력으로 받드는 길에서 모든 승리와 영광
높은 삶과 창창한 무게를 맞이할 전체 참가자들의 철저한 신념과 의지가 격정의 판으로 분출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환호하는 군중 속에 서 있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이춘희, 최송은 책임 방송원들과 노동신문사의 동태관 논설위원을 비롯한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따뜻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영도자와 전사들 간의 혈연의 정 넘치는 불멸의 화폭이 펼쳐지는 속에 끝없이 터져오르는 격정의 환호로 하여 보통강가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중들에게 선조 따뜻한 환호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너무도 희한한 살림집을 받아안고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는 리춘희 방송원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고 그가 살게 될 경루동 7호동으로 걸음을 옮기시었습니다. 근로하는 인민의 애국의 열정과 성실한 노력을 가장 감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덕이 집집마다에 어려있는 경루동에 위대한 인민 사랑의 가슴 뜨거운 화폭이 펼쳐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리춘희 방송원의 집을 찾으시어 가족방을 비롯한 살림방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가족들의 소감을 친오보이 심정으로 정깊게 들어주셨으며 연로한 그가 집안의 층계를 오르내리면서 불편한 점이 없겠는가를 세심히 기하려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셨습니다. 모든 생활상 편의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된 희한한 살림집이 꼭 호텔 같다고 당의 은덕이 너무도 고마워 온 가족이 감격의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는 우로 방송원의 물아 없는 이야기도 기쁨 속에 들어주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꽃나이 처녀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는 50여 년간 당이 안겨준 혁명의 마이크와 함께 고결한 삶을 수놓아온 리춘희 방송원과 같은 나라의 보배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곳이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진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80고개를 앞둔 나이에도 여전히 청춘 시절의 기백과 열정으로 우리 당의 목소리, 주체조선의 목소리를 만방에 울려가고 있다고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 오랜 여성 방송원들은 당의 정책과 국책, 위대한 우리 국가의 위상을 세상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불같은 정열로 방송사업에서 성과를 계속 거두는 것과 함께 우리 방송의 앞날을 떠매고 나갈 후배 육성에서도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고 이 책임적인 일을 당부한다는 크나큰 믿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리춘희 방송원이 로당 입장하여 앞으로도 당중앙의 대변인답게 방송사업을 활력있게 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그의 가족과 함께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은정어린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이어 최성은 방송원과 동태관 논설위원회 집을 찾으시어 그들의 가족을 따뜻이 축하해 주시고 한 식소리에 정이 흘러넘치는 사랑의 화풍을 남기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격정의 눈물 속에 고마움의 인사를 거듭 올리는 새 집의 주인들에게 인민을 위한 무조건적인 복무를 당풍으로 하고 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세상이라는 말은 그 어떤 표가 아니라고 자기의 주권을 자기의 손으로 억세게 떠받드는 우리 인민은 이 땅의 모든 문명과 행복을 마땅히 누려야 할 당당한 주인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뜻깊은 타향들을 계기로 위대한 수령님의 숨결과 채취가 어려있는 토전에 일떠선 인민의 호화주택구를 준공하고 보니 수령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들이 수령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고 순관 의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수령님의 염원대로 한 것뿐이라고 아마도 오늘 우리 수령님께서 자신의 저택이 철거된 대신 끝들 안에 애국자, 공로자들의 행복 넘친 보금자리가 마련된 것을 아시면 만족해 하실 것이라고 한생토록 그처럼 사랑하신 인민을 따뜻히 품어 안으신 것 같아 정말 기뻐하실 것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떨어지기 아쉬워 걸음걸음 따라서는 공로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그들의 앞날을 거듭 축복해 주시면서 앞으로 시간을 내어 꼭 다시 오겠다는 은정 넘친 약속을 하셨습니다. 준공식에 이어 경유동에서 살게 될 근로자들과 가족들, 시안의 근로자들은 살림집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생활 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동굴 같은 살림집들을 경탄 속에 보면서 그들은 인민의 행복을 위한 군소를 문명한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백년식의 애국사업으로 내세운 당중앙의 숭고한 뜻과 은덕이 얼마나 뜨겁고 크나큰 것인가를 온 몫으로 절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당과 국가 특유의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성격과 우리식의 고유한 멋과 특색, 현대 건축 발전 추세를 훌륭히 반영한 주택구에서 위대한 당의 용도 밑에 더욱 휘황하게 변모될 조국의 내일에 대한 확신을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평양의 새 경관인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우리 당의 인민대중 제1주의 이념과 자력의 억센 힘으로 전진 기약하는 사회주의 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과시하며 우리식 문명의 창조물로 빛을 뿌릴 것입니다.